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여기 사람들은 뭘 먹나 기대하면서 앉았는데 예상한 대로 맛있는 푸짐한 음식들이 제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저를 받아보니 아주 긴 수저였습니다. 이렇게 길면 어떻게 먹나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 보고 물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겠다고 표시를 했고, 그러자 사람들마다 음식을 집어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면서, 받아먹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이제 먹은 사람은 또뭘 드시겠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걸 먹고 싶겠다. 그러면 집어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잔치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또 지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을 보니 바짝 마르고 해골과 같았습니다. 지옥에는 먹을 게 없는가 보다 그랬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웬걸? 천국에서와 똑같은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긴 수저를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긴 수저를 가지고 퍼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애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나요? 다 흘리고 옆으로 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식탁이 지저분해지고 먹을 걸 보면서 못 먹으니까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놓친 음식을 자기 얼굴에 맞으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싸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분은 내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오랜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상처가 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 사람 속에 남아서 하나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했다고 합시다.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자의 가슴에 상처가 남겠죠.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으면 그 상처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 속에 남자는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좋은 남자도 많은데, 이 여자에게는 그것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은 한 장의 벽돌처럼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많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씻지 않으면 그 상처가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또 하나의 벽돌이 돼서 점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 위에 똑바른 벽을 쌓아도 부족한데 이건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삐뚤삐뚤 벽돌을 쌓다 보니 마침내는 그 벽돌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을 그 벽돌이 가두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았는데 이제 그 벽돌이 많아지면서 마치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글루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가 만든 벽돌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밝고 건전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어둠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물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올린 벽돌을 스스로 깨뜨리고 나온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벽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무도 상처를 안 주면 좋죠. 그런데 내가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주변에 이렇게 자기의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벽 속에 갇혀서 혼자 울지 않도록 밖으로 그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자꾸 노크를 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벗어나오도록 밖에서 노크해줘야 돼요.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도 밖으로 나오려고 벽돌 한 장이라도 깨뜨리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작은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새롭게 밝아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이대로가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은혜에는 세 가지 명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죠? 세상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비록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고난이라면 그것도 깊은 의미에서는 엄청난 은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목적을 담아주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오늘의 고난과 수고를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선교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죄인의 괴수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의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수고와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 그리고 이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알았어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앞에서 이것이 면류관으로 바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오늘의 수고와 역경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희생과 사랑은 생명을 건 노력과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비난과 그리고 멸시였습니다. 왜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싸웠잖아요. 그죠? 네 개의 파로 싸웠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가 돼서 서로 싸우는 중에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다 깨져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를 비난했죠. 견딜 수가 없자 그들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으냐고.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사랑의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그 사랑의 충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반발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반발했던 것. 그래서 나온 것이 사도권의 부정이고 독신이라고 무시했고 말 잘 못한다고 비난하고 자비량 선교한 것 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자격 없다고 몰아붙였죠. 자 여러분,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말하지 않고 바라보기도 싫은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더 멀어지죠.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내가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의 마음을 넓힙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입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소통되려면 뭘 해야 돼요? 닫혀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히고 먼저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1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좁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심정에서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좁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좁힌 것입니다. 빠져나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뿐입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어 누구 때문이라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선택이에요. 결국 마음은 다른 사람이 닫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좁게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고 말을 여러분에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먼저 끊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다가간 말을 거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면 입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면서 한 달, 두 달 말 안 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말을 안 한다고 하자. 어떡할 거예요? 그대로 끝낼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마음이 좁아지고 입술이 닫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넓히고 말을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싸웠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믿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듣고 끄덕거려주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상담 전문가가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담이란 상처를 받아서 생긴 마음의 열을 말로 풀어주는 것이다. 상담이 뭐라고요? 상처를 받아 생긴 마음의 열,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것이다. 보여주세요. 앞에 두 글자 있죠. 읽어봅시다. 상담이요. 서로 상자에 말씀을 나눌 담자인데 여러분 우리 육체에 바깥에서부터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싸워 이기기 위해서 뭐가 나냐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 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이 작동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열을 받아. 그게 화입니다. 불화자 써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화가 쌓이면 염자가 되죠. 쌓이고 또 쌓이면 염이 되는데 이 화를 뭘로 푼다? 그 염자 밑에 옆에 써 있잖아요. 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눈을 보면서 그 눈목자 있잖아요. 서로 상자에. 서로 눈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쌓인 화, 이 화를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꽁해 있으면 안 돼요. 네? 내 마음의 화를 말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고 끄덕거려주고 아 그랬구나. 또 이 사람이 또 말하면 내가 아 그러냐고 눈을 보고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치료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입이 닫히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말을 거니 이 속에 있는 사랑을 믿고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세요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까 봐 이제 14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야 되지만 모두에게 어떤 것에든지 다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세상과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걸 말하면서 이제 14절인데 함께 읽었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밭을 갈 때 짐승의 어깨에 씌워가지고 보조를 맞추게 하는 기구가 멍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다른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와 양이 함께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힘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죠? 다 달라서 서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낙타와 말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 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지 못하듯이 15절을 보면 더 리얼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는데 벨리알이 뭐죠?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은 더 리얼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우상입니다. 성전에 우상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돼요. 우상을 훼파하든지 아니면 성전이 무너지든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성전과 우상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존재론적으로는 성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당이고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벨리알에 속해 있고 그 속에는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서로 협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14절을 보면 대개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럴 때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뭐 사귀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석해서 뭐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면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 믿는 자와는 서로 손잡고 공존해야 되지만 마지막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14절이 결혼과 관계되어 사용될 때는 더 심각하죠.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맡겠다고 자녀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당혹스럽죠.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죽어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요, 살려요 그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로서 반드시 해줘야 될 건 있죠. 그것의 위험성이 어떤 것인가는 똑바로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하나가 되어 가겠지만 모든 가치관의 핵심이 되는 신앙이 달라질 때에 오는 갈등과 힘든 부분을 예상하고
그래도 좋다면 제가 책임져야죠. 아유, 뭐 결혼해갖고 교회로 데려올 거예요. 말은 좋지. 오면 정말 고마운 거죠. 근데 안 올 사람은 50년 기도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관계다.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라. 거룩해져라. 함께 해야 할 것이 있고 끊어버려야 할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연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죄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분쟁입니다. 교회의 분쟁, 이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속화예요. 세속화란 뭐냐 하면은 성경적 진리에서 떠나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교회의 문제는 점점 세속화의 길로 간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독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분쟁이에요. 분쟁은 뭐냐면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아집과 독선에 빠지면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는 가운데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균형감각을 성도들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어야죠. 그런데 서로 상처 주거든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자꾸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나 옳지 않은 것,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거룩함을 유지시켜 나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들이 모인 모임에서 한 여자 교수가 간증한 내용인데요, 제가 듣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에 6.25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전사를 하고 30대 초반에 어머니가 떡장사를 해서 자기를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대학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자기가 유학 가서 남편을 만나서 다 박사가 되고,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 부부 교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힘이 좀 생겨서 집 한 칸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방이 여러 개가 되자 평소에 마음에 있었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모시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고맙게도 허락을 해줘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얼마 있어 친정 어머니의 생신이 됐다는 거예요. 딸이 잔치를 이렇게 차려드리고 어머니, 어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네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네가 출석을 한다면 어미의 소원은 더 이상 없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랴,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인데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버스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자가용을 딱 타고 딸이 모시고 교회를 딱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 딸이 대학 교수님인데 교회 처음 나왔다고 새신자부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환영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환영을 받고 나서 친교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끼웃끼웃하더니만 교수님이시죠? 그러더랍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교수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워낙 시원찮아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그렇게 청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집사님들 몇 분이서 거기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아무개가 말이지 너무 설친다고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막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못쓰겠다 교인들이 다 저런가 그러고 있는데 옆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웅웅으로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한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싸움이 난 것 같더라는 거죠. 혼자 다 헤쳐먹으라고 그래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쾅 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놈의 교회 못쓰겠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머니 때문에 한 번은 왔지만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어디 계신가 찾아가지고 엄마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이제 차에 타서 집으로 막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가 집에 가다가 묻더랍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자 어머니가 네 어미가 묻지 않나? 화를 확 내더라는 거죠. 한평생 어머니가 화낸 것을 한 번도 못 본 딸인데 어머니가 화를 내자 당황한 이 딸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서 나 실망해서 다음부터 안 갈 터이니 어머니도 더 이상 나에게 교회 가라고 권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니 하시는 말 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른 말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못된 소리만 듣고 있니?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 짧은데 너는 어떻게 불평하는 것만 듣고 보았니? 이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도 되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속이 깊고 생각이 넓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렇게 여유가 있고 깊은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남편 잃고 평생 과부로 그 험한 세월을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넓은 마음으로 다 수용하고 흘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셨구나. 나는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목에 힘주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조물애기였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니 얼마나 커 보이는지 자기는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그래서 차 안에서 펑펑 울고 자기가 그 자동차 안에서 깨어졌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이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맘 상하는 일, 그런 말 한 번도 안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말에 다 신경 쓰고 마음 빼앗기면
결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악의 권세가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휘잡는데, 이런 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말고 흘려버리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넉넉히 흘려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될 때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선을 긋고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안에서 상처도 많이 주고 힘들기도 하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마음을 넓히고 먼저 다가가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혔어.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중단할 힘을 주소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것과 그럴 사람을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끊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대화를 끊어버리고 힘들어하는지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먼저 입을 열어 다가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말로 풀어내고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화를 말로 풀어낼 때 보듬어주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 회복하고 좁아진 마음 넓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끊어버리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부 주관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자세한 순서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찬양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 예배에 참석해 주면 최고의 축복과 격려가 되겠습니다. 주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부를 격려해 주고 우리 모두 함께 오케스트라와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참여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우리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찬양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부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목소리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려고 합니다. 수고한 모두에게 복 내려주시고 영광 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많이 참여하여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을 치료해 주셔서 서로의 마음을 넓히게 해 주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붙잡아 주시고 북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애매하게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양쪽으로 쪼개져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아도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갈라진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붙잡아 주소서. 지도자에게 지혜 주시고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북한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좁아지고 입술이 다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성도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넓히고 말하며 다가가야 하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랑에 보답하여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과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단호함이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